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대출받으신 분들 걱정이 매우 크실 텐데요. 부동산 영끌족들은 상환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금리 시대를 헤쳐나갈 해결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이 고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출 및 해결 방안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한 금융 지원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과 안심전환 대출이 있습니다.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추후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에 상한을 둔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시장금리가 급등하게 되더라도 직전 대비 0.45포인트에서 0.75포인트까지 5년간 2%포인트만 상승하게 됩니다. 대상은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시거나 신규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인데요. 금리를 수년간 연 4%대로 묶어주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입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50년 만기의 초장기 고정금리라는 특징이 있고요.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의 신혼가구일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10월 중으로 출시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이 있는데요. 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올려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게끔 하여 금리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의 고정금리 대환 방안인데요. 디딤돌 대출이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이 방안은 이러한 디딤돌 대출의 변동금리를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고정금리로 대환해준다는 것입니다.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대출의 대상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여기서 잠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 방안은 출시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방안들 외에도 취업이나 승진으로 재산 등이 늘어난 것을 증명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인 금리나 요구권을 잘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시 일부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크진 않을 수는 있지만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대출 전환 얼른 환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